자, 모르크엔 늪에서 랠리 개발자, 랠리 직원분과 우리 레이시안 인간의 대결입니다. 네크론로드와 레이시안 인간의 대결. 엘다와 스페이스 마린. 양쪽 다 상당, 어, 뭐야. 육수마 청정 수전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스페이스 마린의 레이시아님이십니다. 스페이스 마린님의, 스페이스 마린의 레이시아. 일단은 상당히 고코스트에요. 베네드블 드레노트, 솔라리아, 그리고 임페리널트 팔라딘. 자, 반대편 쪽에 뭐 독트린으로는 슬로우 데스, 은신, 처금 초강화 가지고 오셨고요. 반면에 엘다 쪽, 자, 아우터 카이어, 이 레이스 나이트, 그리고 레이스 로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웨베이 홀로필드, 어벤져 홀로필드, 그리고 웨베이 실드. 웨베이를 되게 사랑하는 네크론 로드. 아, 묵직한 스마일. 엘다, 귀쟁이만 보다가 스마 보니까, 아, 정화가 되네요. 아, 난 스마 건물 지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기지라기보다는 우주, 궤도에 있는 그 드랍포트를 받아내는 용도죠, 저게. 자, 먼저 레크론 로드 쪽, 엘다 쪽에서 빠르게 공격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깊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예. 스페이스 하는 쪽에서 일단 썰마, 예, 두 분대, 어설트만의 팀 두 분대로, 아마,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것, 예, 저격 스카웃과 어설트만의 팀의 조합. 예, 그 위대한 조합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다 쪽에서는 이제 네 기의 다이어 벤져문대, 그리고 두 기의 일꾼을 다시 한번 더 등장해주고 있고요. 네, 에이전트 배우님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전트 배우님 그 아까 바비맨님 그 링크 영상 한 번만 더 보내줄 수 있나요? 못 봐가지고. 자, 아, 이번 수류탄 양쪽 다 상당히 고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수류탄으로 인해서 일단 어설트만의 팀 스킬이 좀 일단은 삑 났습니다. 어설트 리프를 좀 빠져주면서 최대한 기동전 전투 중심에, 예, 어설트만의 팀의 그런 위력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위쪽에서는 스페이스만의 팀이, 아래쪽에서는 아직까지 중립화되어 있는 발전기 2개, 파워 제너레이터 2개가 지금 현재 중립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쪽에서는 엘다 가져갑니다. 자, 안 그래도 고코스트에, 예, 하이코스트에 엘리트 유닛들이 이렇게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센터라인 쪽에 있는, 예, 엘리트 포인트 발전기, 예, 엘리트 포인트 제네레이터를 좀, 우리 레이시아님이 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엘다 쪽, 우리 네크론 로드 쪽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애로사항이 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설트만의 팀 징징징 긁어주고요. 자, 어설트 리프로, 아, 좋습니다. 어설트 리프로, 예, 수류탄 피해주는 컨트롤 좋습니다. 어설트 리프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점프 대사용이 없어서, 예, 그래서 괜찮죠. 자, 웨베게이트, 수리냐 파괴냐 자, 하지만, 아, 다행히 수리 안에 성공을 했고요. 이쪽이 이제 이 엘다 쪽에서 이 네크론 로드가 웨베게이트에 진짜 많은 독트리를 투자했기 때문에 요게 터져버리면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대편 독트리를 보고 뭘 파괴를 먼저 1순위로 둬야 되는지가 딱딱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위로 웨베게이트를 빠르게 잘 처리를 해줘야지 스페이스만의 팀이 좀 전투를 하면서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더. 예, 확실하게 지금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네요. 자, 웨베이 실드, 예, 웨베이 홀로필드, 그리고 레이스로드의 명령, 웨베이 강화까지. 사실 엘자 쪽에서 웨베이만 어느정도 잘, 웨베이만 처단을 잘해줘도 사실 힘이 되게 빠지는 진영이기 때문에 파괴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스카우트 스나이퍼 3기, 그리고 어설트 마린 팀 2기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엘자 변호사를 묶어주고 뒤에서 딜링을 아마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 할거예요. 자, 멀리서 이렇게 시야만 보인다면 이렇게 금방금방 예, 또 상대가 되는데 어설트 마니 팀들 제어, 예,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자, 수류탄은 예, 잘 피해줬습니다. 멈춰서 사격해주고 자, 스스 한번 긁어주기만 하면은 아우 예, 좋습니다. 예, 다이아벤저먼트 3개 그냥 한꺼번에 녹아나면서 계속 자원 로스 시켜줘야 돼요. 엘자는 가장 중요한 게 실드를 뚫고 자원 로스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유, 스카우트 스나이퍼들도 은신이 있다는 거. 자, 실드 뚫렸으면 바로바로 예, 자원 로스 시켜주고요. 한 분 다 해체된 건가 지금? 자, 실드 없는 엘다는 예, 스페이스 마린 체인소드 살 와! 체인소드 살짝만 긁어도 예, 아작나죠. 자, 이 상태로라면 레인저 어우, 스마가 엘다를 예, 가뿐하게 이겨 주네요. 내 손이 문제였던 건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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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어브 좀 대신 싹 깔아가렸습니다. 지금 야, 다음 데뷔착이 지금 다이어벤져 문제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 더 이상 전투하면 안 되거든요, 네크로노드. 그렇다고 이렇게 빠지기에는 엘리트 포인트랑 자원들이 좀 손해가 날 게 분명하고, 하지만 이미 두세 군데가 썰렸기 때문에 빠질 땐 또 빠질 줄 아는 남자야 됩니다. 이 남자 저격수 앞에서 어떨지 궁금하네. 네, 더너버3 오랜만이죠. 요즘에 더너버3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하면서 좀 예, 다시 한번 맞들려가지고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더너버3는 아, 뽀르노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예, 오늘 중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취하게 되는 이 맛. 일단은 예배 게이트 체력 절반 정도 남았고요. 엘다 쪽에선 지금 예, 자기 변호들 지금 복구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중앙 쪽에 예배 게이트 파괴시켜 주고요. 이로써 지금 엘다 쪽에서 예배 게이트 지금 없죠. 플라즈마가면 착용한 마린은 좋죠. 예, 근데 초반 때 사용하기보다는 초반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 때는 병력들 뽑느라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초반, 이 더러버 1 초반 전투가 딱 더러버 2 전투거든요. 더러버 3가. 예, 후반전으로 가면 약간 좀 토탈 어나일레이션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초반 때는 약간 좀 정말 전천후식으로 예, 해줘야 돼요. 예, 계란먹구마님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누구누구 손이 더 대박인가의 대결이죠. 예, 발견된 것도 많이 있고 여전히 엘다는 엘다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짓다가 일단 캔슬해주고요. 자, 탱마도 이제 슬슬 나와줬는데 자, 슬로우 데스가 있는데 이 슬로우 데스 뭐 할 때 쓰시려고 가지고 계신 거지? 엘다 상대로 슬로우 데스가 아, 물론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데 오크 상대로 좋으면 좋았지 슬로우 데스가 끊기기가 쉬워서 수류탄 때문에.
자, 택마와 어설프한 팀으로 자, 쉴드 생성기 파괴시켜버리고요. 어, 이대로 맞아주나?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지지 않았었나? 자, 병력 수 차이에서 일단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엘다. 엘다가 이게 엘다가 맞는지가 의심될 만한 예, 그런 경기예요. 엘다가 상당히 스페이스만인 상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택마 가지고 탱킹 좀 해주고 있으면은 예, 곧 있으면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 다 죽여 놓을 겁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레이시아님께서 가져가면서 발전기 두 개 가져가고요. 자, 또다시 중앙쪽 웨베이 게이트. 자, 다이어몬드 없는데 지원하러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또 안 뺏기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좀 돋보이긴 하는데, 엘다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 있는 예, 스카우트 스나이퍼를 어떻게 잡을지만 지금 생각하느라고 지금 바쁠 거예요. 한참 예,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중앙쪽 웨베이 게이트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지금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근데 레이시아님 쪽에서는 어설트바니 팀의 이 기동력과 택마의 중간 지금 예, 중간 다리 역할, 그리고 데미지 딜량의 예, 딜에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 지금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예,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하면 되거든요. 지금 스페이스 하는 쪽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베레노블 드로이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때 베레노블 드로이트가 나올까요? 아니면 좀 더 버텼다가? 사실 지금 엘리트 유닛이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엘리트 유닛이 안 나온 상태로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거. 양쪽 다 엘리트 유닛 둘 다 안 뽑고 있어요. 존버 세상 이런 존버 없는데, 아, 스마. 네, 조심해야 돼요. 예, 화염맛에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어갔죠? 자, 스마 들어가서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 자, 슬로우데스. 이야, 슬로우데스 좋구나. 여전히 좋구나, 슬로우데스 여전히 좋군요. 우와, 다 알았어. 대박. 슬로우데스 안 구리네요. 되게 좋네. 슬로우데스 너프되고 사람들이 막 안좋다 안좋다 했는데 예, 나쁘지 않네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레이시아님이라는거 그린건 로빈의 손뿐이다. 어, 이거 엘다 대항전은 되게 괜찮다. 예, 이 베타 물론 우리의 손으로는 여기를 좀더 괜찮은 엘리트로 좀 구비를 해줘야겠지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존버가 나는 얘기는 예, 팔라딘이든 솔라린이든 솔라리아이든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엘다 쪽으로 레인저 분대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이쪽은 레인저 분대가 많이 좀 쌓이기도 한데다가 예, 스마나 어설트 바리틴이 있기 때문에 레인저를 함부로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엘다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강수민이 없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자, 다이어벤저 문제가 살짝 건드려보지만 스마 아예 단단하기로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 뭐 가뿐하게 버텨주고요. 일단 뭐 쉴드까지 받고 있으니 뭐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선택한 게 레이저 두 분데. 오늘 더러버스리 설치하신 분 많을 텐데. 예, 불도리님, 뭐 라누아르님, 프로파님 다 더러버스리 설치하고 계셔가지고. 공개방 파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금방 사람도 들어오더라고요. 자, 위쪽 쉴드 제너레이터까지 넘보고 있는 상태. 아래쪽에 있는 쉴드는 뭔가 나왔는데 지금? 팔콘 전차 등장했습니다. 팔콘 전차 등장하면서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은 이제 좀 바보 될 수 있죠. 예. 더 이상 스카우트 스나이퍼들 깽판을 못 칩니다. 예, 맛 레인저 가지고 적극하는 것보다 사실 팔콘 전차가 좀 더 일찍 등장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슬로우 데스. 예. 뭐 기갑한테 지금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떨어진다. 도망가야지. 임페리얼 나이트 등장입니다. 슬로데스가 기갑을 아마 멈춰 이게 스턴 걸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슬로데스가. 네, 차량을 무력화 시켜주죠. 그래서 슬로우데스 괜찮네. 다시 한번 더 슬로우데스 한번 사용해봐도 나쁘지 않겠는데. 자, 임페리얼 팔라딘의 공격으로 깔끔하게 쉴드 생성기 파괴시켜주고요. 자, 건물 지어주는 거. 예. 어떻게는 한 방에 그냥 처리가 되는군요. 자, 엘더 쪽에서 뭔가 좀 상대가 될 만한 걸 좀 들고 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달아서. 자, 상대가 되는 거 들고 왔네요. 들고 오는구나. 상대가 되는 걸 들고 왔네요. 아니, 이렇게 준비할 줄 몰랐네. 자, 엘더 쪽에서도 맛 레이스 나이트 준비했습니다. 자, 거대 로봇들 간의 전투가 이뤄지겠네요. 자, 서로 일단 사이에 거리 벌려주고요. 이제부터 좀 이제 상당히 좀 재밌는, 눈에 좀 즐거운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러버 3 픽 문제가 아니라 그건 스팀 게임하면 픽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예, 해외 게임들은 다 그렇죠. 예전에 무슨 뭐 이상한 분이 더러버3는 뭐 서버 같은 다른 걸 쓴다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위험을 퍼뜨리는 바람에 잘못이신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예 잘못된 소리 한 겁니다. 한번 내면 1초 뒤에 가는 거는 그거는 해외 게임이 다 그래요. 그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전투를 하게 되면 핑이 좀 높기 때문에 살짝 좀 늦잖아요. 무슨 뭐 이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랑 랠리 게임들이 자체 서버 구축하지 않고 스팀 서버 쓰잖아요. 그래서 따로 서버를 이제 구축하지 않고 스팀 서버를 하고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엘릭이 무슨 서버스 무슨 P2P 무슨 한다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잘못 예 위험이 이상하게 퍼뜨려서 뭐 엘릭 게임 서버도 그따구로 쓰냐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임페리한테 여기서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갔고요. 캐나다 쪽에 스튜디오가 있는 거지 서버를 스팀 서버 씁니다. 몬스터 헌터도 그렇고 다 스팀 서버 쓰는 거예요. 스팀에서 웬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스팀 서버들.
블리자드급의 뭐 그런 엄청나게 초대형 아니고서는 자체 서버 구축하기 힘들어요. 프레데이터리 어나일레이션도 아이언 하베스트도 전부 다 예, 자체적으로 스팀 서버 쓰는 겁니다. 스팀 서버가 렐릭 서버보다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데 렐릭은 서버가 없습니다. 예, 그냥 스팀 서버예요. 유비는 유비 서버 쓰죠. 예, 스팀에서 안 쓰니까. 유비는 자체적으로 유비 서버 쓰는데 유비 서버는 알잖아요 다들 감자 서버인 거. 예, 아니 없는 서버를 만들어줘가지고 렐릭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렐릭은 서버가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서버를 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지. 하여튼 예 그렇다는 거. 이거 더너버 1 같은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연산 처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예, 양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해외 유저랑 하게 되면은 예, 더너버 1 같은 거 해외 유저랑 하시면 예, 핑 차이 느껴집니다. 자, 스탠다드 깃발. 자, 이거 좀 체력 회복하면서 싸워주고 있죠. 자, 여기다가 아하. 와, 순식간에 임페리얼이트 예, 체력 쭉 떨어졌죠. 자, 나이트 대 나이트 에일다냐 아니면 스페이스완이네 임페리얼이트냐. 자, 깃발부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라스케론 팀을 좀 처리를 해줘야지 레이스 나이트가 좀, 예, 좀 확고하게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블랙홀에 다 쏴야죠. 자, 들어오는데 저거 저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 요것들 사실이 블랙홀 한번 써주고 블랙홀 한번 써준 다음에 스킬 한 번만 들어가도 예, 포커스트 빔이랑 예, 디스토션 리프트 예, 드리프트 요거 두 개만 해도 얘네들 싹 깔아요. 아니 펑터만 해도 가는데. 그렇죠, 이거죠. 애들 못 도망가게 지금 묶어준 다음에 예, 한번 쏴줘야죠. 자, 포커스 빔 아저씨 왜 네크론 로드 아저씨. 자, 스페이스 아닌 쪽에서는 어떻게든 아 계속해서 후진 컨으로 들어와서 예, 체력 회복 들어가고요. 뭐 여기 있는 뭐 스카우 이런 찌끄레기들은 이제 더 이상 저격 스카우들은 뭔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여러가지 드라퍼트가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공격이 아마 레이샤님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코앞에서 저격할 거는 뭐하러 그렇게 에임을 많이 짜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라스케론 팀이 많이 모여서 한 번에 좀 뚫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거 아닐까? 10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솔라리아까지 나와서 그때 공격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8포스트라서 예, 상당히 좀 아깝긴 하거든요? 아니 위쪽에다 쏴야죠 예, 예 위쪽에다 쏴야죠. 쏠 거면 위쪽에다 쏴야 됩니다. 자, 또다시 임페리얼나이트 딜 자체만으로 보면은 레이스나이트가 훨씬 웃도는데, 단단하기로서는 특히나 단단하고 아이언실드 때문에 탱킹의 그런 능력으로서는 임페리얼나이트가 좀 월등해서 예, 창이냐 방패냐의 싸움이죠. 예,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 간의 싸움입니다. 자, 가까이 가는 이유는 포커스 빔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익살이 났죠? 자 일단은 라스케론 팀은 예 다크리퍼 가지고 막아주고요. 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인피니트 팔라딘 뻥. 자 레이스 나이트는 쉴드가 찰 때까지만 살짝 좀 기다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지금 레이스 로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레이스가 로드 레이스 로드만 나오더라도 사실 근접에서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레이스 로드가 아 여기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나요? 아니 왜 근접을 왜 허용해주려고 하죠? 미쳤습니까 귀쟁이? 자자자 이거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쉴드 때문에 다 막혔죠. 쉴드 때문에 다 막혔습니다. 쉴드 때문에 다 막히고 빠져야죠. 레이스네이트 죽기 직전이었다. 솔라리아 등장 직전입니다. 솔라리아 등장 직전. 자 레이스 나이트 피해야 돼요. 계속해서 죽도 예 똥꼬 맞고 있습니다. 자 솔라리아까지 등판. 아 이런 거 보고 어 스마 강력 강한데? 스마 버프 없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자 불지옥이 떨어지고요. 뒤쪽에 힐인데도 두 대 왔습니다. 자 레이스 나이트 잡으러 가자. 레이스 나이트 잡으러 가자. 자 드론 삼식이 솔라리아까지 솔라리아가 머리 아 레이스 나이트 무너지고요.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됐습니다.